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채팅방에 여러분들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 담당 PD께서 좋은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코멘트 뉴스의 기본 컨셉을 한국 정치사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기가 닥쳐왔다. 그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저희들 주제에 입각해서 오늘 코멘트 뉴스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트리 뉴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그리고 상당히 인기 코너로 부상하고 있죠.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 오늘은 장현주 변호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올지 궁금한데요. 아마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장현주 변호사가 김만배 남욱의 진실 논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에서 와.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슨 뭐 민주당과 민노총이 짜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송법 개정안은 상당히 오랜 숙원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이 부분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늦춰졌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하여튼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요. 이 방송법 개정안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MBC, 뭐 YTN 뭐다 민영화한다 그러는데요. 진짜 공영방송이 민영화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춰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국회 현재 예결위원장이죠. 우원식 의원이 전격 출연합니다. 지금 예산 결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복잡합니다. 이것이 12월 8일인가 9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지, 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또 국정조사하고 얽혀서 이 낱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궁금한데요. 우원식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은 과거부터 민주당에서 을지로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노란봉투법 문제, 그리고 을에 대한 문제,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남다른 직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공 탄압, 특히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을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7일 코멘터리 뉴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사회 위기 이미 닥쳐왔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주노총과 윤석열 정권과의 강대강 대결 구도입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총파업 총력 투쟁에서 2만 명이 결집했습니다. 강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민노총의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요. 타협은 없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14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과 강경 탄압, 그리고 강경 대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와 협상, 그리고 설득, 그리고 인정, 양보,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진전하는 것인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완전히 우리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민주주의의 관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런 계층 간, 계급 간, 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결국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전체 경제, 정치, 경제,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후퇴하고 이제 갑자기 후진국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이제는 도어스태핑을 뭐 그만둔 다음부터는 이제 내놓고 밀실 정치, 측근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남동 관저, 여기가 리무동에서 들어가니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여당 인사와 내각, 군 수뇌부, 종교인 등과 그 10일 동안 7차례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특유의 관저 식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 가야 되는 것이냐. 전화 오기만 기다리는 이러한 여권의 인사들은 언제 대통령실에서 전화 안 오냐, 관저를 초대받지 않느냐, 이러한 기다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한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 입각해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와 욕망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관저를 불러서 만찬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의 정치가 이 70년대 때, 80년대 때 이루어졌던 정치 아닙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라든가 정치 후진국에서 이루어졌던 정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윤핵관, 김기형, 주호영, 한동훈, 이상민까지 또 종교계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 자승전 총무원장 다 거기 가서 만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강신업 건희사랑 전 회장, 이 김건희 씨의 제 측근이죠. 여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할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2의 박정희를 만들어주겠다 자기가 하는데요. 그 외에 또 한동훈 차출설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 후계자를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후계자로 세워서 군부 정치를 이어갔었죠. 자 윤석열의 뒤를 이어서 한동훈이가 검찰 정치를 이어간다. 아 여러분 우리 정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고 국민이 최고 권력자를 뽑아서 그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 권력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이러한 정치 행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반면에 야당과 국회에 대해서는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배소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또 형사 고소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당신 청담동 갔다 왔다는 제보가 있고 이런 녹취록이 있는데 갔다 온 거 아니야? 물어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죄가 됩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의무를 망각한 거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그러한 그 술파티를 벌였다는 그 녹취와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도 언론사에서 얘기한 걸 그걸 물어본 것 같고서 10억 원 손배소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죠. 아예 예? 입 틀어막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무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 경찰에 이어서 국정원까지 정치 권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법 개정이 돼서요. 국정원은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정치 사찰, 이런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없게 법이 고쳐졌는데요. 시행령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국정원을 이제는 정치 권력화하기 위해서 국정원 고위 간부 100명을 대기 발령시켰다고 합니다. 현 정권 줄세우기 하는 것이죠.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말 들으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사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핵심 보직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정권 따라 요동치는 국정원.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이 이제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집중제, 초권력 집중제죠. 이 권력 집중의 최고 권력자 자질과 성향에 의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왔던, 우리가 만들어냈던 민주화, 민주주의 과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뽑혔다 그래서, 선거 정당성을 가졌다 그래서, 그 대통령 권력을 제어할 대한 권력의 부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평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 지혜 절차에서 견제되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극도의 대통령 권력 집중제의 악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는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제대로 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과 국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화물연대 파업 국회가 중지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이 뭐 북한의 뭐 이중대라 그랬나요? 하여튼 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북핵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협상과 합의와 타협과 설득과 양보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너무나 걱정되는 하루 12월 7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